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매일의 트렌드를 담다. M마켓. 안녕하세요.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민남 김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M마켓의 트민녀 정서환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질문. 네. 네. 반려식물 아시나요? 반려식물. 반려? 네. 식물. 몰라도 유추가 되죠. 왜냐면 반려동물이라고 있잖아요. 같이 동반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동물. 뭐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이것처럼 네네. 식물도 같이 이렇게 인생을 반려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반려식물. 100점 만점에 100점. 오, 역시 눈치 100단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식물 키우기와 관련된 신조어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식집사. 식집사. 식물과 집사의 합성으로 이 식물을 가족같이 돌보면서 애정을 쏟는 사람들을 말하곤 합니다. 식집사. 네. 네. 그리고 또한 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풀멍. 아, 이거 풀멍에서 나온다는구나. 네, 맞아요. 풀멍도 아주 유행이라고 네. 하고요. 네. 뭐 깻잎, 토마토 등 이렇게 작물을 직접 키워 수확해 먹는 홈 파밍. 뭐 이런 것도 식물과 네, 관련된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신조어가 많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증거겠죠? 네, 맞아요. 네. 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식물 키우는 친구들이 부쩍 늘어났고 그리고 일단 유튜브에 관련 영상들이 많이 많으니까. 나와요. 네, 이 중년층의 취미 생활로 여겨지던 이 원예 문화가 원예 문화 이 키워드 자체도 약간 예스럽잖아요. 원예. 네, 원예. 원예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원예부. 에, 원예부라고 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랬던 문화가 이렇게 2030 세대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신조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식물을 좋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식물하고 말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네, 대화도 하고. 자, 이렇게 많은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면 얼마나 식물 키우기가 인기인지 여러분께서 눈치를 채시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식물 인기가 많아지면서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서비스들이 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식물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식물에 맞게 푸르름이 가득한 이곳 식물원에 왔습니다. 요즘엔요 2030 세대들도 이 식물 키우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식물에 관한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이곳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발 딛는 순간부터 풀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곳 이 식물원 중에서도 반려식물 키우기를 위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반려식물 키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식물 종합마트와도 같은데요. 예쁜 식물들을 보면서 힐링은 덤! 식물 키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이곳에서는 정말 식물에 대한 모든 것을 구경할 수 있고 또 궁금한 건 알아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초보 식집사들한테는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 안에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와, 여기는 정말 신기한데요. 무슨 박물관 같기도 하고요. 이곳은 특별한 도서관인데요.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시나요? 씨앗 도서관은 여러 씨앗을 전시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씨앗과 관련된 도서들도 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씨앗 대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앗 대출은 저희가 이제 씨앗을 토종 씨앗이나 여러 씨앗을 빌려드리면은 직접 키워서 거기에 맺힌 씨앗을 다시 반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씨앗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씨앗 종류를 고르시고 1인당 한 종씩 선택하신 다음에 앞에 카운터 앞에 있는 태블릿에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씨앗을 대출받을 수 있는 씨앗 도서관. 기증받은 씨앗이 계속해서 선한 결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나눔의 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씨앗을 대출받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씨앗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인당 1개의 씨앗 봉투가 대출 가능한데요.
네, 지금 이렇게 찰토마토라고 적힌 씨앗을 지금 받았어요. 아,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즉석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이 작은 씨앗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또 얼마나 많은 씨앗을 남기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이 씨앗을 잘 기르고 수확해서 더 많은 씨앗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씨앗 도서관에서 씨앗 대출 어떠세요? 키우던 반려식물이 아플 때 걱정 마세요. 아픈 식물을 치료해주는 특별한 병원 반려식물 병원이 있습니다. 어떡해요, 제가 키우던 이 식물이 막 시름시름하고 막 아파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나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아랫잎이 막 떨어지고 죽어있어서 굉장히 막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미 이 친구는 그 심각한 단계를 좀 지났어요. 오. 그리고 왜 지금 그러냐면 여기 보면 잎이 이렇게 보면 색깔이 변했죠. 예. 이거는 곰팡이병이에요. 네네. 이런 잎은 이제 곰팡이 있으니까 이런 잎은 떼어내고 하면 이제 생육이 괜찮아질 건데 일단은 곰팡이 포자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즉석에서 진단을 받고 자세한 식물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곰팡이 포자가 이렇게 번지는 거야. 그리고 곰팡이를 볼 수 있는 고배율 형식이거든요. 지금 아래쪽으로 주로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리고 많이 과습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집사분이 바쁘셨는지 그다음부터 물을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마치 그래가지고 생육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그랬구나. 반려식물병원에선 전문적인 치료도 이뤄집니다. 심지어 집중치료를 위해 입원도 이뤄지는데요. 여기 계세요? 뿌리가 거의 없죠? 네.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아팠던 식물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갑니다. 저희 이제 반려식물병원은 이제 최근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기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도 많아지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식물을 가꾸다 보니까 어떻게 식물 상태가 잘 자라면 좋은데 이렇게 생육이 안 좋거나 못 자랄 때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조금 이 식물을 좀 아픈 식물을 어떻게 좀 치료해주거나 좀 케어하고 싶은 그런 곳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저희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제 4월 10일 날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반려식물병원은 이제 서울 시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예약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예약해서 오시면 1인당 화분 3개까지 저희가 진단해주고 무료로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동물은 동물병원에, 아픈 식물은 반려식물병원에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병원까지. 반려식물 병원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고목나무부터 해서 몇 개 이렇게 선물 받은 화분들이 있거든요. 희한하게 물을 잘 맞춰서 주는데 시름시름 죽어가요. 알아요. 맞아요. 아파요. 진짜. 왜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한 거야. 알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식물 병원 같은 데 가서 상담 좀 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때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이 식물 키우기가 인기 취미로 떠오르고 관련 산업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번 통계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세 곳의 홈 가드닝 전체 매출이 9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2023년까지 이 국내 식물 재배기 시장은 2년 동안 약 8배 성장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층까지 식물에 대한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이 전문가들은 네. 젊은 층 사이에서도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이 동물에서 식물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식물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서 발표한 이 반려식물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이 정서적 교감과 또 안정을 위해서라고 답하니가 과반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반려식물을 기르며 나타난 심리적 효과로 정서적 안정을 우선으로 꼽았는데요. 이어서는 행복감 증가, 그리고 우울감 감소, 희망이 생김,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물 키우기가 외로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17년 서울시에서는 독거노인 2,000명에게 이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야, 예전에는 식물을 미관상이나 공기 정화 기능으로만 맞아요. 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서적 교감으로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예, 참 이것도 트렌드의 변화가 아닌가. 어찌 보면 이제 사회상이 변화되는 것을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래서인지 최근에 실내 공간을 식물로 꾸미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 인테리어가 합쳐진 말인 거죠? 네, 플랜트와 인테리어가 합쳐진 플랜테리어 한번 알아볼까요?